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하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품이 단순히 피로나 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하품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품에 대한 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식히는 기능. 첫 번째 사실은 하품이 뇌를 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품은 우리 뇌를 식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닫는 행동이 부비동을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는 과정을 통해 뇌에 공기를 불어넣어 냉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뇌의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루할 때 더 많이 하품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루함은 뇌의 활동을 줄여 뇌 온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지루할 때 하품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신호. 다음으로 하품이 질병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하품은 단지 피로나 잠 부족 때문이 아닌 몸의 다른 문제를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문제나 뇌 이상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뇌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과도한 하품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태아의 하품. 세 번째로 심지어 태아도 하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음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품은 태아의 뇌 발달 과정 중 일부일 수 있으며 이는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품의 지속시간. 네 번째로 하품의 지속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6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장 박동이 크게 빨라지는데 이는 하품이 단순히 깊게 숨을 쉬는 것 이상의 복잡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하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며 이는 하품이 우리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품의 전염성. 다섯 번째로 하품이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품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하품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감정이입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하품이 복잡한 사회적 행동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품이 단순히 피로나 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존재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하품 전염성.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하품을 더 잘 전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나 가족 등과 같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부터 하품을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더욱 자주 하품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 이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품은 우리 일상의 일부이지만 그 배후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하품을 할 때마다 그 복잡한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